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언박싱 한번 시작해봅시다. 자, 이거는 제가 오늘 마지막에 받은 선물이에요. 저기 어떤 분이 되게 타인처럼 이렇게 지나갔어. 무표정 그대로 나한테 와. 나한테 1도 관심이 없는 표정이라가지고 나는 처음에 화장실을 묻거나 관계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눈빛이었어. 노란색을 맞춰서 가지고 오느라 한참 찾았습니다. 오늘 일찍 왔는데 와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드디어 드리게 되는군요. 난 로봇인 줄 알았어. 자, 그리고 일단 트수가 준 게 아닌 선물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특파 때 받은 거. 니베아 측에서 와나나님 안녕하세요. 저희 니베아입니다. 이거를 방송에서 혹시 언박싱해드릴 수 있나요? 내가 니베아 립밤을 자주 쓰거든. 나의 촉촉한 입술의 비결은 니베아 립밤이란다. 편의점에서 빨간색을 사렴. 근데 아까 본인 립밤은 바셀린이었잖아요. 그냥 요 앞에 있으니까 꺼낸 것 뿐이지. 원래는 니베아 그렇습니다. 와우! 니베아 스플래시 라임? 데오드란트? 내 겨드랑이에서 이제 이런 냄새가 난단 말이지. 니비아 맨 딥 하이드레이팅 세럼. 세련된 우드향. 세련된 우드향이면은 스터프 엑스터프 느낌인가? 앗! 이 향기는? 이 향기 맡아봤어! 어! 이것은 목욕탕. 그 목욕탕 스킨로션 냄새야. 라스트! 이건 한글이 안 써있어요. 이거 뭐야? 식빵에 발라서 드시는 거예요. 버터처럼. 네 목숨도 발리고 싶은가 보지? 잼처럼? 사실 뭐 받아서 협찬 받았으니까 하는 말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제가 니베아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깨끗한 향이야. 사람 체취를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니베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 행사에서 나눠준 이렇게 받았는데 뭘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오? 와우 쉣! 집에서만 입어야겠군. 요거만 써있으면 게임콘만 써있으면 그르르 하는데 여기 2019 서울 세일 있잖아. 누가 봐도 이거 행사 스텝 아이템인데? 집에서 잠옷을 입었습니다. 오 쉣! 이 새끼들 내가 저거 안 입고 나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지들 거 입고 밖에 나가게 하려고. 어떻게든 씨발 밖에 내보내려고. 씨발 여기도 씨발 2019 서울 세일 있어. 이거만 빼라고. 아이 여보세요. 야 원호야, 너 집에 돗바 있냐? 형이랑 커플 패딩 있잖아. 아 그래? 아 알았어. 아 근데 이제 낡아갖고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돗바 하나 남는 거 줄 테니까 가질래?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거짓말이 아니고. 아 좋지. 어 알았어. 보세요. 어 은별아, 맨투맨 필요하냐? 어 맨투맨 왜요? 어 아니 서울 갔는데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명품인가봐. 그거 하나 받았거든 샘플로? 이거 검정색인데 너 가질래? 좋아요. 어 그래 그래. 둘 다 입힌 다음에 빵을 해야겠다. 니들 어디 가서 이거 클립 따서 막 보내고 하지 마라. 눈치 없게 커플로 간 다음에 서로 표정 볼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언박싱을 할 시간이에요. 아 먹을 거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고 왔다고 하셨어요. 마스크팩. 자 다음. 오우 세상에 구찌를? 내가 가지면 이건 제 지갑입니다 사실. 하지만 구찌를 닮은 스타벅스. 어 뭔가 담요 느낌이? 어 이거 이건 좀 마음에 드는데 뭔가? 스타벅스 담요 이거 좀 힙한데? 안녕하세요, 짱짱 팬입니다. 목도리 따섭습니다. 하루면 뜰 수 있는 거니까 마음 편히 받아주세요. 아 직접 딴 거야? 아 근데 재질이 너무 고급스러운데 이거 직접 했다고? 사기 아니야? 스타벅스에서 파는 거 아니겠지? 아 저 의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괜히 내 스타벅스에 쳐다보게 생겼네? 자 그 다음. 어 이건 또 한 사람이 주신 건데 주시면서 한마디 했어요. 먹을 거 싫어한다고 하셔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아 가지고 오지 말라! 홀리 와! 이거 씨발 은별한테 쏘겠습니다. 드디어 고릴라 살상용 무기를 얻었어. 와나나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향기. 이게 뭐지? 향수인가? 어? 이거 내가 광고했던 건데? 그 담배 폈을 때 냄새 제거제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담배 냄새를 완벽히 없애주고 향기로 바꿔주는 아이템입니다. 담배 잔에가 내 향기 뿜뿜 매너 혼남 혼녀로 변신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 어 저도 담배 냄새 때문에 골치인데 솔깃하네요. 탈취제 같은 건가 봐요? 뭐 대충 괜찮대요. 아이 그보다 향이 짱 좋아요. 제발 맡아보세요. 담배 냄새가 나요. 아이씨 뭐 마음이 급하신 분이네. 오 이거 담배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요? 엄청 좀 비누 향기만 나요. 당연하죠. 전 비누 변자예요. 어? 하지만 향기가 너무 은은하게 좋아서 쓰고 있답니다. 하나 사실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 청년 말이 해먹어.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광고 담당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끼고 자시고 지금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응? 지금 잉이 아니고 지금 저희 포켓 리프레시 제품의 가장 중요한 점을 무시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담배 냄새 없으니 탈취 효과 보시기 그거요? 하지만 전 비밴자인데다가 이게 향이 너무 좋은데. 아니 향 말고 압도적인 탈취 효과를 강조해서 광고를 하란 말이다. 냄새 원인 물질을 분자 구조로 분해해버리. 그건 그렇게 좀 멋있네요. 향이 좋아서 이렇게 손가락에 뿌리면 뜨자니 이거 바로 손가락에서 꽂히죠.
향의 떡갈나무 향을 본다 만든 이 향은 분노로 가득 찬 광고주님의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켜줄 것입니다. 어떻게 진작이 좀 되셨는지요? 네, 덕분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을... 이건 지중해 떡갈나무? 그냥 몽둥입니다. 어? 참고로 저 와나나 캐릭터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 당시에는 레진 코믹스 저작권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 제품 광고하시는 분들 저한테 왜 좀 하나 맡기세요. 저 이렇게 좋다. 잘 만든 사람이에요. 어, 또 있다! 이게 나랑 어울리는 향 같대. 핑크핑크한 상큼한 냄새가 나. 사춘기 소녀의 그 마음을 어루만진 기분이 들어요. 또? 아니다! 이거 헤일띠 냄새인데? 제 선물은 없어요. 아, 은별아, 네 선물 있어. 이거 멘토비 너 주려고 하는 거야. 이 회사에서 헤딩도 있어. 근데 이거 원어 주기로 했어. 아니, 그럼 커플템이잖아요. 아, 씨발, 내가 말해버렸다. 클립 따서 막 보내고 하지 마라, 눈치 없게. 이것은 하하 머플러. 카카시. 이거 어떻게 메요? 이거는 반 접어서 그 사이에 넣어요. 반 접어서 그 사이에 뭘 넣지? 펀치. 자, 그리고 캡슐 립밤. 아이씨, 뭐 먹어보고 싶은 향인데요.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야, 내가 립밤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코카콜라 향 립밤이었거든. 근데 그거 실제로 먹어보니까 코카콜라 맛이 나. 그래서 그걸 먹었어. 어릴 김은별이랑 다른 게 없네. 뒤질래요? 자, 그리고 오늘의 라스트입니다. 집에 가져가셔서 방송으로 꼭 보여주시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주세요. 페이지라고 하니까 뭔가 책이에요. 크기를 보니까 잡지? 맥심? 그렇다면 당신은 굉장히 센스 있는. 아, 씨발, 맥심이다! 연간 와나나! 자, 그러면은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 와, 씨. 진짜 잡지를 만들어놨어! 와나나 작가는 웹툰 플랫폼 레진 코믹스에서 일상 개그물 바나나 툰을 연재 중이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인기 스트리머로도 활동 중이다. 또한 유튜브 채널 와나나를 운영하며 10만에 가까운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2만이야! 내 생일! 내가 꼬자라니! 그리고 괴식의 시작. 괴식에 대한 내용들 써있어요. 와, 쉣! 야, 이거 어떻게 봤어? 레시피를 적어놨네? 악마의 마도소가 되어버렸다. 성형 수술 얘기가 나오네요. 아, 사파 감사합니다. 수술을 들어갖고 여기 의사 선생님까지 다 있어요. 여기 별짓 다 했죠, 씨발. 이거만 봐도 씨발 호러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책이 되었습니다. 내가 남들의 일기가 될 만큼 좋은 일상이 되었다는 거를 지금 또 한번 느끼네요. 오늘 그 게임콘 행사부터 얘기를 합시다. 일단 사과드릴 것. 제가 화나 보이거나 너무 바쁘게 걷고 있어가지고 그 표정으로 뛰고 있을 땐 공황이 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피해서 좀 걷느라 조금 힘들었고, 아무튼 즐겁게 잘했고. 내가 사인회 말고 뭘 했습니까? 조팝대전. 제가 첫 건이 얼마나 조팝이냐면은 고등학교 때 PSP로 한번 조이스틱 돌려보게 다야. 고등학교 때 내가 데빌진을 썼던 기억이 나는 거야. 주먹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 그게 기억에 나가지고 나랑 똑같은 조팝들이니까 레이저만 쏘면은 꼼수처럼 다 이기면 되겠다라고 생각 했거든? 아빠킹님이 철공은 이제 고인물이잖아. 아빠킹님 옆에서. 근데 레이저는 이제 좀 달라져가지고 그렇게 쏘면 안 나갈걸요? 조이스틱 돌리면서 이렇게 두 개 눌러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었대. 대전이 시작됐어. 아, 열심히 싸우는데 오케이! 레이저 발사! 띡띡! 누르니까 갑자기 뒤를 보면서 뭐가 쏠 것처럼 하더니 찡! 아무것도 안 해! 난 당해가지고 내가 잘못 눌러서 좀 더 조밀조밀하게 띡! 타! 근데 조밀조밀하게 길을 모아. 이거 빠르게 타게 돼. 빠르게 길을 모아. 천천히 딱, 탁, 탁, 이렇게 천천히 기른 거.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무대 뒤에서 물어봤어. 아빠킹님, 근데 이거 이렇게 했는데 레저가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빠킹님이 되게 화나게 웃으면 뭐라는지 알아? 제가 잘못 알려줬어요. 아무튼 행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집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페뚜 형한테 카톡이 왔어요. 혜완아, 오늘 기억하지? 뭐였지? 천안에서 폴킹 콘서트 열리잖아. 그 6시까지야? 현재 시간 4시 됐다. 아무튼 폴킴 콘서트를 보러 갔어요. 아무튼 무대 뒤로 가서 폴킴님과 인사하고 폴킴님과 사진을 찍으며 행복하게 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씨발 급썰 급 마무리 같지만.